오늘 굉장히 귀한 분 또 모셨습니다. 나와주시죠. 이대로 끝이 아닙니다. 네. 애니메이션 최애캐 월드컵을 진행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꼭 이걸 해야 되나요? 요거... 제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잘 모르는데. 그냥 생긴 것만으로. 아, 생긴 것만으로? 이렇게 해도 되니까. 편안하게 해주시면. 저도 코멘트를 할게요. 저도 처음 보는 캐릭터지만, 이런 점이 예쁘고, 이런 점이 매력 발산이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번 기회에 또, 새로운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발견하실 수도 있고. 월드컵은 뭐 직접 고르실래요? 아니면 여기 있네요. 애니메이션 최애캐 여성 월드컵. 아. 이걸로 갈까요? 네. 16강? 32강 맞아요. 빠르게 빠르게 가세요. 32강? 네. 알겠습니다. 싫지는 않은가 봐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16강은 너무 짧으니까. 알겠습니다. 싫지는 않은 느낌? 이런 감정이? 약간 그 씹던 말투 아니야? 싫지는 않달까? 그렇죠. 잘 아시네요. 싫지는 않을. 뭐야 이거. 자, 김도님을 모시고 애니메이션 최애캐 여성 월드컵을 진행해 볼 텐데요. 이 분야의 권위자이신 김도 이태기님이 이제 그 코멘트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하이. 하이. 아. 요러시고. 32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성심성의껏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는 캐릭터는 아는 캐릭터다. 둘 다 몰라요. 네. 키리마샤로, 주문은 토끼입니까? 이게 나오는 키리마샤로 씨와, 예, 예. 아, 키리마샤로 상, 후타마 아미마미, 아이돌 마스터. 아미마미는 후타마 아미, 후타마 마미겠네요. 그죠. 두 명이네요? 예, 네, 쌍둥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무슨 분신 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 쌍둥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쵸. 이런 쌍둥이 캐릭터는 보통 발랄한 쪽이 한 명 더 있고, 좀 약간 진중한 척이, 진중한 캐릭터가 있어요. 한 명은 리드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그쵸. 어느 쪽이, 아미인가요? 그건 몰라요. 마미? 제가 봤을 때, 마미 같아. 마미가 활기찬. 지금 앞에 있는 애 씨 웃고 있잖아요, 지금. 좀 진중한 성격. 제가. 리드? 제가 좀 약간 소심한 성격일 것 같아. 저렇게 웃고 있지만, 네. 이제 막 되게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막 네. 소심하고, 네. 오히려 저 뒤에 있는 애가 약간 잘 보듬어 줄 것 같아. 뒤에 있는 애가 좀 멘탈 케어를 해주고. 예, 네, 약간 그런 성격. 김과 도네요. 어찌 보면. 그러면 후타미 아미마미는 대표곡이 뭘 것 같으세요? 그냥 추측만. 약간 템포가 빠른 곡일 것 같아요. 템포가 빠른 곡이고. 예. 좀 동작이 많은 그런 노래? 그러면, 키르마샤로는 토끼예요, 실제로. 맞죠? 저게 귀예요? 예, 토끼 귀. 제목에 토끼 들어가 있어서 그냥 토끼라고 추정하시는 건 아니죠? 맞아요. 아니요? 전 잘 모르는데. 저거 그냥 머리띠 아니에요? 토끼예요, 토끼. 토끼예요? 예. 사람이 아니네. 의인화 많이 나오니까. 수인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애니메이션은. 그냥, 사람 만들어 놓고, 아, 토끼임. 이거 토끼임. 눈이 파란색이네.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쓰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골라주신다면? 아, 키리마샤로 해야겠다. 그죠? 키리마샤로가 낫죠? 아, 난 키리마샤로 하고 싶은데. 뭐, 마음에 드는 게, 어떤 점이 좋다면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샤루로 가요? 키리마 샤루로 가요? 별로 없어요? 마지막 5초 드리겠습니다. 키리마 샤루? 네. 확실히? 전 몰라요. 이 캐릭터들이 나중에 둘 다 몰라요 저는. 아니 이 캐릭터들이 나중에 진짜로 김도님에게 서운함을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전 몰라요. 알겠습니다. 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야 무서운 분이었네요 진짜 김도님. 자 다음입니다. 카스미 가오카 우타하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에 나온 캐릭터고요. 바이올렛 에버가든에 나오는 바이올렛 에버가든. 일단 그 두 캐릭터 다 아는 캐릭터인가요? 아니요, 둘 다 몰라요. 근데 약간 일단 캐릭터의 느낌으로 봤을 땐 네. 둘 다 약간 그 누나 캐릭터.
누나 느낌 캐릭터. 아 누나 누나 느낌 둘 다 좀 약간 뭐라고 잘 챙겨줄 것 같은. 오른쪽은 약간 누나라기보다는 약간 오피스 레이디 쪽. 아 오피스 레이디 그 전문직 여성 느낌. 예예. 예. 그러면 그 어떤 쪽이 좀 취향에 맞으세요? 사귈 수 있다면. 사귈 수 있다면. 둘 다 날 좋아한다는 전제하에 누구랑 더 사귀고 싶으세요? 이분들 제가 키를 몰라요 아직. 아, 키가 중요해요? 네, 키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정해드릴게요. 카스미 가오카 우타 씨는 예. 165. 바이올렛 네버가든 씨는 예. 167. 그러면 예. 작은 쪽으로. 작은 쪽으로? 예. 카스미 가오카 우타 씨. 카스미. 일단 저 오른쪽에 이제 바이올렛 네버가든 저 캐릭터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 보여요. 일단 저부터가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데. 아 그래픽 카드 같아요, 이건. 바이올렛 네버가든. 예, 약간 이름이. 좀 마음의 여유가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근데 얘, 얘 왼쪽... 혹시 뭐 어떤 모종의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의 문을 닫게 된. 딱 여유? 보니까. 예.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 정신적인 외상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어. 아. 근데 본인도 잘못했던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약간 관상이 그래. 그래서 좀 그런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그럼 무거운 비밀 같은데. 그래서 카스미 가오카 우타 씨, 자 올라갑니다. 카스미 가오카 우타 씨 갑시다. 자 세 번째 32강 세 번째 카시와자키 세나. 나는 친구가 적다에 출연 중인 카시와자키 세나 씨와. 이거는 세나로 갑시다. 어 왜요? 어 왜요 왜요? 그냥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 왜 갑자기 왜? 러브라이브에 나오는 포지션이 하나였는데. 밥에 미쳤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밥을 들고 있잖아요. 네. 밥을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관상학적으로. 네, 밥을 좋아해요. 딱 보면 밥을 들고 있잖아 지금. 이게 대식가? 네. 노래... 밥을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러브라이브가 그 노래 그 가수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돌 마스터 아이마스랑 러브라이브랑 럼라라고 그러죠. 럼라랑 아이돌 마스터 아이마스는 라이벌 프로죠. 예. 근데 저는 밥에 미친 사람은 좀. 좀 그렇다. 예. 그도. 너무 저 정도까지 먹으면? 아니 밥보다는 그래도 사람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예. 확실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카시와자키 세나로 하겠습니다. 자 키노시타 링고 농림에 나오는 키노시타 링고 씨와 히라사와 유이. 이거 저 알아요. 히라사와 유이 K1 기타 치는 애잖아요, 그쵸? 그 무슨 밴드 활동하는 만화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네. 관상학적으로 어떤 친구를 사귈 것 같아요, 밴드를 할 때? 일단 저는 키노시타 링고가 좋긴 한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저 키노시타 링고는 네. 그 전화 사기를 당할 것 같아요. 전화 사기에서 이제 구워 삶으면은 아, 내 지금 네 가족 내 데리고 있어. 당장 없애버리기 전에 내 통장에 300만 원을 입금해. 그러면 아, 얘 무서워가지고 바로 입금하는 스타일. 아 그렇습니다. 근데 쟤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유이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유이 손금 한번 봐주세요. 손금이요? 예. 네. 어떤 성격이에요? 손금을 보시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유약하고. 약한 성격. 아, 네. 눈물이 많은 성격. 예, 예 사실은 눈물 많은 성격. 씩씩한 척 하지만 예, 예. 혼자 막 꿋꿋이 버티려고는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지켜주고 싶은. 그래도 저는 키노시타 링고. 펑펑 울긴 하지만 사귀기까지는 안 당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지켜주고 예. 싶은 링고에게. 링고. 알겠습니다. 전화는 제가 받으면 돼요. 전화. 사쿠라치요 월간 순정 노자키군에 나오는 그리고 모노가타리에 나오는 센조가라 히타기. 제가 봤을 때는 센조가라 히타기는 메이드 복장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 샷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청소부 약간. 채팅창에는 그 왼쪽은 파라섹트 아니냐고. 그게 뭐죠? 파라섹트. 그 버섯 포켓몬 있어요. 아. 여기 이게 버섯 이렇게 달렸어. 나중에 그 다리 쪽으로 가거든요.
파라섹트 대 니달리 이런 느낌이 들어요. 파라섹트 관상을 좀 봐주시죠. 근데 저 사쿠라 치유 일단 이 장면으로 봤을 때는 네.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종잡을 수 없는 성격 지금도 막 위험해요. 지금도 네, 기분 좋은데 위험해요. 위험해. 저러다가 갑자기 360도 바뀌어가지고 네. 돌변 돌변해버릴 수도 있어. 그럼 위험해. 인간관계를 갖기가 네. 좀 약간 위험해요. 그리고 센조 네. 가하라 히타기 제 관상으로 봤을 때는 네. 약간 쿨한 성격인데 네. 좀 얼핏 무정해 보일 수 있지만 네. 정 붙이고 나면 그 누구보다도 잘해주는 잔정이 많구나. 네, 거절할 수 없는. 그럼 고르신다면 센조 가하라 히타기. 좀 약간 성격이 막 들쑥날 수 있으니까. 네. 센조 가하라 히타리. 자, 왜 웃으시죠? 네? 잠깐만요, 왜 웃으세요? 채팅창인데. 네? 채팅창에 막 다 안다고 하시는데 진짜 다 모르거든요. 잠 보세요. 진짜 눈이 시선이 왼쪽 쿠로사와 루비를 보시자마자 이거 아는 사람이구만 하면서 웃는 아니 아니요 진짜로 진짜 둘 다 몰라요. 그리고 그냥 저 반짝이 카드다 보니까 그냥 채팅창 보고 웃은 거예요. 채팅창 보고. 그래요? 예. 아무튼 러브라이브. 예. 러브라이브 선샤인은 뭐죠? 그냥 러브라이브에서 뭐 유닛인가요? DLC 같은 거 같은데. DLC. 쿠로사와 루비는 좀 약간 다크한 그런 게 있네요. 좀 밝으면서도 화려한데 다크하네요. 그쵸. 예. 저도 컨셉을 잘 모르겠는데 네. 자 일단 빨간 머리입니다. 네. 약간 센케 스타일이에요. 약간 독고다이. 그루브 짓지 않고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 감정을 잘 내비치지 않아. 5성 정도면 이거 되게 갖고 싶은 카드인가요? 잘 보면 10개예요 저기 뒤에까지 해서. 10성이군요. 울트라 레어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울트라 레어 저기 써있잖아요. UR, UR. 아니 그냥 모르는 사람은 UR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울트라 레어로 읽으시네요. 탐착력이 좋으시네요. 대충 그렇게 읽지 않나요? 울트라 레어의 10성이면은 꽤 좋은 카드인 거죠? 꽤 좋은 정도가 아닌가? 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평가를 받는 카드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뭐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캐릭터의 외모를 봤을 때 네. 일단 뭐 저 뭐 쿠로사와 루비 그 특출나진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작품을 잘 모르니까. 근데 네. 저 토모리 나오를 잘 보시면 지금 웃고 있는 게 실론이잖아요. 네. 위험하다. 실론 이거는 좀 복잡해요. 이 실론 캐들이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네. 보통 실론 캐가 나왔을 때는 실론 캐가 원래 나쁜 놈인 착한 사람인 우리 편인데 착한 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쁜 놈이었고 네.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사실 착한 놈이었던 약간 그런 설정이 많거든요. 하락으로. 그렇죠. 하락으로 속을 숨기고 있는 내 속내를 감추고 있는. 하락으로 뜻을 아세요? 네. 그게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속내를 감추고 있는 약간 그런 캐릭터. 그래요? 하락으로. 쟤는 뭔가 감추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잘 몰라.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네. 내 편이 되면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아. 하지만 제가 내 편이 됐다가 내 편이 안 됐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전 자신이 없어요. 그 위험이 너무 커. 양날의 검이야. 이게 진짜 진정한 힘이에요. 오타쿠들의 진정한 힘. 상황만 던져줬을 뿐인데 엄청나게 몰입을 해요. 얘가 내 편일 경우에는 좋으면서도 배신했을 때 그게 여파가 너무 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오타쿠가 가지고 있는 힘이야. 진짜로 몰입할 수 있는 힘. 그래서 결론은? 먼저 말씀해 보시죠. 먼저 제 취향? 예, 이번에는 저는 요런 토모리 라오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우쌍. 자, 네, 위험해요. 저는 네. 쿠로사와 루비. 쿠로사와 루비. 네. 러브라이브기도 하고 친럼랍하죠? 그건 모르겠어요. 자, 울트라 레어기도 한 쿠로사와 루비. 자, 샤를 디누아. 인피니트 스트라토스. 샤를 디누아. 일단 저 샤를 디누아 캐릭터 얼굴을 보면은 눈에 초점이 없어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 그림체가 좀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왼쪽은 거르고 그냥 오른쪽으로 갑니다. 고시조라 리민으로 가야 돼요.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 그림체가, 아, 그림체가 이거는, 이 작화가가 잘못했어요, 지금 이거는. 아니, 이거는 그래서 저 작화가에게 저는 경고를 하고자 지금 이걸 안 고른 겁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어쩜, 샤를 디누아를 설명하는 와중에도 시선은 호시조랄인 러브라이브 캐릭터를 보고 계실 수가 있어요. 설명할 때만큼은 샤를 디누아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작품은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거, 이거 작품이 너무, 이유를... 작품이 너무 심해요. 작품이 심해서 샤를 디누아는 알겠습니다. 호시조라 린 올라갑니다. 러브라이브 모치츠키 모마지 모치츠키 모마지 뉴게임 캐릭터고 생고쿠 나데쿠 어? 메두사 같은 건가 보다. 뱀인 것 같은데. 아, 그 일본에서 그 뱀신 하면은 나오는 그 아 뱀신이에요? 그런 거 아닐까? 오, 생고쿠 나데쿠. 하여튼 그런 뭔가 위대한 존재 뭐 그런 건가 보지? 어떤 게 좀 취향이세요? 일단 뭐 캐릭터로 봤을 때는 네. 아, 저는 모치츠키 모미지 쪽이 모미지 쪽이 예, 좀 더 모치츠키 모미지로 갑니다. 예. 어, 케이온 나카노 아즈사 네 사이온지 히요코 단간론파 3 더 엔드 오브 키보가민의 학원. 아, 저 제목이 이렇게 길어. 요런 그 좀 약간 그 허당기 있는 캐릭터인가 봐요. 좀 약간 지금 뭐 돈에 힘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네, 그런 장면인가요? 네. 다루기 쉬운 캐릭터 한 명씩 나오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런 캐릭터 아닐까요? 단순미 캐릭터. 네, 단순미. 뭐 그런 캐릭터 아닐까요? 아니면 막 그런 캐릭터도 있어요. 막 알바 중독, 집이 막 어려워서. 아, 그런 캐릭터 전형적인 애니메이션에 그게 나오죠. 약간 그렇죠. 딱 생계형 캐릭터. 생계형 캐릭터.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게 약간 가장 캐릭터 있잖아요. 돈만 되면 다 하는. 소녀 캐릭터. 소년 가장 캐릭터. 그죠. 나카노 아즈사는 그런 캐릭터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 작품을 본 적이 없어서. 오른쪽은 아나요? 아시는 건가요? 전 저 게임을 못 해봐서 일단 모르는데. 아, 게임이었어요?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근데 제가 이 게임 다 애니메이션만 나왔는데? 저것도 애니메이션으로도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단간론파가 게임 아닌가요? 어쨌든 게임이든 애니든 제가 저 못 봐가지고 예. 근데 제가 아는 게 하나 있는데 예. 저기 나온 캐릭터들 좀 취급이 안 좋아요. 예? 그... 모르신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대충은 알아요. 어떤 느낌의 작품인지. 선서 다시요. 아니 진짜 모른다니까. 선서. 나 김도는. 나 김도는. 이번 애니메이션. 이번 애니메이션. 최애캐 여성 월드컵에서. 최애캐 여성 월드컵에서. 거짓을 섞지 않고. 거짓을 섞지 않고. 참말만을 할 것을. 참말만을 할 것을 맹세합니다. 아 좋아요. 바로. 아는 사람입니까? 아 진짜 몰라요. 근데 단간로파 캐릭터 그 취급이 안 좋다? 거기 보면은 애들이 뭐 막 뭐 추리를 못하거나 막 살인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막 예. 그러면은 막 벌을 받고 막 무슨 어? 막 끔살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잔인한 연출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험한 그런 그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도가니 속에서 온전하게 있을 수가 있을까? 뭐 정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그 결말이 안 좋기 때문에 그 K-1 나카노 예, 그래도 좀 안정된 미래 가지고 있는 캐릭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장하는 그 캐릭터들이 불행해지는 게 싫은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안정된 게 좋죠. 예. 아, 불행한 것도 싫고. 가나하 히비키. 히비키. 어. 히비키라고 써있네. 아, 히비키라고 써있어서. 써있네. 쿠조 가렌. 자. 카렌. 아, 카렌. 카렌은 그, 대마시아. 아, 제가 못 봤네요. 그, 탑. 금빛 모자이크의 캐릭터고. 어떤 캐릭터가 좀, 저는 이런 캐릭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발랄한. 약간, 에너자이저. 운동 캐릭터. 근데 이런 캐릭터가 반대급부가 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기찬 만큼. 네. 아, 그렇지 않을 때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 어둠이 더 커요. 아, 가나는 좀 뭔가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캐릭터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관상이 그런데. 약간 가정이 좀 불우한 느낌이 들어요, 얘는. 족상도 한번 봐주세요. 족상을 봤을 때 어떤 그 성격일 것 같아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 누구 한 명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남자가 아니야. 아,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아니야? 남자가 아니야. 아, 여자를 좋아해요? 아니,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 자, 한번 김도 선생님 맞는지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모른다니까. 진짜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모르시는 건데, 얼마나 그 관상을 잘 보시는지. 가나하 히비키, 나는 완벽하다고 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처럼 자신감이 넘치는데 이름부터가 남다르다. 오키나와에서 상경했으며 활발하고 자유분방한 데다가 키우는 동물도 있고. 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셨네. 어둠이 좀 있네요. 글쎄요, 뭘 찾으시려는 거지? 여자를 좋아하는 내용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추측이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냥 동인지를 보셨나봐요. 제 2차 창작 팬들이 그 설정을 새로 한. 아, 네, 깊이는 이제 또 안 여쭤보겠습니다. 어, 그럼 뭐 어떤 캐릭터가 더 마음에 드세요? 뭐 왼쪽이겠죠? 아니요. 아니에요? 전 쿠조 카렌. 어, 왜요? 아이돌 마스터인데? 아니요, 전 아이돌 마스터를 잘 몰라요. 쿠조 카렌은 왜요? 아무튼 쿠조 카렌 쪽으로. 그냥 마음이 그쪽 가 있어요, 그냥 쿠조 카렌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쿠조 카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잠깐만요, 저 쿠조 카렌. 예. 혹시 영국 혼혈인가요? 있었어요, 영국 그 유니언 잭이. 약간 영국 혼혈 느낌. 아. 맞아요? 아, 영국 혼혈 맞다는데 지금? 아, 맞아요. 영국 혼혈 맞고. 아니, 왜냐면 여기 써있어서 관찰력이 남다르세요. 알겠습니다. 막상 김도님 모르는 척하면서 지어낸 말들 나무위키에 검색해보면 다 맞는 우연이라고 쓰셨는데 누가. 근데 진짜 여태까지 지금도 그렇고 다 모르는 작품들을 모르는 캐릭터들이. 근데 이제 관상학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의 이제 얼굴을 봤을 때, 그러니까 관찰력이에요 이건. 어떤 타입이다. 처음 보는 사람도 그렇게 그 성격까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네, 근데 저는 이제 핑크 머리랑 이제 검은 머리를 놓고 봤을 때는 검은 머리 쪽이 좀 더. 따까라까랄까? 예, 그래서 타카라다 니카 쪽이 좀 더. 아, 따까. 검은 머리. 타카라다 니카 씨. 흑발 좋아해요. 네. 네. 이건 뭐라고 그러고요? 스스스? 스스스 그리드맨? 쿼드 S 아니에요? 쿼드 S? 아, 그렇게 읽을 수 있나요? 예, 네. 쿼드 S. 오. 왜냐면 더블 S 막 이렇게 하니까 네 개니까. 예.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따까락따리까 다크니스 더 이 멋진 세계 축복. 어, 저 알아요 이거. 이 멋진 세계 축복을. 잉여신. 몰라요. 신인데 힐러인데. 예. 힐 안 해주는 힐러. 잉여신 알잖아요. 저번에 공부했잖아요. 옆에는 유키조메 치사. 이제 저 눈 보세요. 예. 반짝이는 그 광이 없죠. 예, 예. 저 이제 죽은 눈이라 그러거든요. 아, 뭔지 알아요. 죽은 눈. 예. 죽은 생선 눈. 예, 맞아요. 광이 원래 아래에 있긴 한데. 저 일단 뭔가에 조종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광기에 가득 차 있거나. 자기 감정이 없어. 아니면 삶에 뭐 그런 걸 포기한 약간 그런 상태. 어쨌든 정상은 아니야. 위험해. 위험해, 맞아. 네, 위험해. 잔인해. 그리고 그런 캐릭터들이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네. 어쨌든 정상은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저 다크니스에 나온 다크니스 저 캐릭터. 아, 차라리 지금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차라리 위험한 쟤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차라리가 아닐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게 이 캐릭터 최악은 피해가는 게 낫지 않나. 아니, 이 캐릭터를 그냥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차라리가 아니고. 아니, 이것만 봐서는 모르죠. 알겠습니다. 다크니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라 키사라기 치아야. 아, 네. 치하야.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타카츠키 야요이. 예. 키라사키 아, 차이야? 키라사키 차이야? 치하야. 아, 네. 죄송합니다. 치하야고요. 예. 그리고 타카츠키 아오리 야요이. 아, 죄송합니다. 타카츠키 야요이. 네. 아, 죄송합니다. 그
어떤 캐릭터가 더 마음에 드시는지. 이제 야유이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치아야! 맞네! 맞네! 증거 1에 나왔던 치아야네! 아, 나 몰랐어! 야, 아, 뭐, 진짜로 몰랐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 크루아상이 있네? 아, 크루아상 볼펜입니다. 아, 볼펜이에요? 아, 볼펜. 여기도 한번 적어보세요. 오, 크루아상 볼펜. 오. 아. 크루아상 볼펜. 야, 반갑네.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 이름만 듣다가. 자, 그럼 어떤 캐릭터, 야유이 쪽에 좀 무게가 좀 실리나요? 야유이 쪽은 가능성이 있는데. 예. 치하야는. 예. 끝났어요. 예.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가능성 쪽에 한 표를. 가능성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그 보컬의 능력, 네. 댄스의 능력, 그 종합적인 스테이터스를 봤을 때 좀 더 성장의 여지가 있다. 타카치키 네. 야요이. 자, 다음 히로바코에 등장하는 야스하라 에마. 엠마라고도 읽을 수 있겠네요. 엠마. 에마 엠마. 아. 그걸 읽은 건가요? EMMA? 그런 것 같은데? 페이트에 나오는, 페이트 되게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냥 세이버가 아니네요? 적의, 적이 세이버. 적이가 그냥. 예, 붉은 옷의 세이버라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붉은 옷의 세이버. 근데 결국 동일 인물 아닌가요? 아, 동일 인물이에요? 아, 흑화됐을 때 적이 세이버가 되나? 좀 잔인해질 때? 결단을 내렸을 때? 아니, 같은 사람이잖아요. 뭐 프로야구 카드 게임에서 00 이승엽 뭐 09 이승엽 뭐 이런 거랑 다른 건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죠 생긴 게 다른데요? 아니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같은데? 아 눈매가 다른데? 같은 사람 아닌가? 아 평행 우주에 다른 인물인가? 아 평행 우주구나. 그럴 수도 있어. 아, 요새 평행 우주 많이 하잖아요. 아 평행 우주. 어 이거 그러면 좀 약간 좀 성격이 좀 드세겠네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비슷한 네, 캐릭터를 만들 리는 없잖아요. 똑같은. 빨간색이니까 일단 불같은 성격이겠지. 아, 그 뭐 또 뭐 이 캐릭터는 어떤 뭐 원한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 불같이 되려면 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복수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얼굴에 막 아, 복수 마렵다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저런 캐릭터는 본인 일 외에는 딱히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일단 복수부터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런 캐릭터는 복수하기 전에는 뭐 연애고 뭐가 없습니다. 네. 아, 아무래도. 그쵸. 근데 이건 연애하는 그, 듀오가 아니고요. 네. 그, 최고 애정 있는 캐릭터. 내 아.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고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쨌든 네. 두 캐릭터 다 모르는데, 만약에 이제 사귀고 싶다고 말씀하신다면? 예. 네. 엠마. 아, 엠마. 그 저기의 세이버는 아무래도 좀 예, 좀 바쁘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나 드리고 MR로 가겠습니다. 예.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스샷 아세론 라 오리온 하트 언더블레이드 모노가타리. 아까도 나온 작품인 것 같은데 그죠? 아까 모노가타리. 아까 모노가타리 나왔잖아요. 그쵸? 예예. 아, 그 기억을 또 하시네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키스샷 아세로라 오리온 하트 언더 블레이드. 이거 발음하기도 힘들어. 뭐 과자 이름, 같아요, 과자. 이름을 있다고 그러죠. 과자의 정력. 오리온이 들어가서 그런가? 제가 봤다 과자의 정력. 네. 그리고 하치카와 치바사. 모노가, 어? 같은 작품이네요? 아, 그렇네. 네. 근데 쟤는 왜 울고 있죠? 왜 울지? 키스샷은 뭐야? 저것도 이름의 일부예요? 그거 당구할 때. 뭐 주먹 쥐고 일어서 같은 거. 당구할 때 이제 쫑났다는 키스라고 하거든요. 아. 쫑이 이제 땅. 그럼 뭐 조졌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그런 걸 수도 있죠. 주먹 어째... 쥐고 일어서? 네. 주먹 쥐고 일어서가 왜 나오죠? 주먹 쥐고 일어서. 아, 저는 약간 그런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약간 그런 인디언식 그, 이름. 아, 네. 그런 그 그때 그 상황 네, 그런 맞아요. 걸 붙여 가지고 뭐 지나가다 뭐 사슴이 보였으면 사슴 붙이고 이름에 그쵸. 하네카와 치바사 저 예. 확대할 수 있을까요? 아 하네카와 치바사 예 자 잠시만요. 아, 확대가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지금 이거 페이지 그럼 진짜 자세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 오른쪽 눈 지금 저희 시점에서 봤을 때 왼쪽 눈이죠. 밑에 작은 점 하나 보이죠. 저기 점이 아니라 사실은 선인데 예. 저기 눈에 주름 표현한 거예요 지금. 아 저 캐릭터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적어도 30대 이상이에요. 저 눈 밑에 저 주름, 저게 바로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나이 들었음을 표현하는. 아, 원래 알고 계신 캐릭터예요? 이 아니 몰라요, 몰라. 아니 왜 이 일러스트만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주름이? 아니 보이는데 저기 어디가 보인다는 거죠? 저 오른쪽 눈 아래 저 밑에. 어쨌든 아 뭐 왼쪽 캐릭터 뭐 이제 뭐 무슨 뭐 엘프라서 뭐 500살인 뭐 이러시는데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제 뭐 어느 쪽이 더 호감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이제 좀 검은 머리가 검으신 쪽. 아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울죠? 키스샷 아세로라 오리온 하트 언더 블레이드는 그쵸? 네, 그쵸. 자 노 게임 노 라이프. 아 이것도 유명한 작품이에요. 노 게임 노 라이프. 아 몰라요 모르겠네. 스테파니 도라 그리고 나나미치야키. 이것도 이제 게임 캐릭터죠? 네 그렇죠. 네. 오 그림체 너무 이쁜데요? 저는 노 게임 노 라이프 좋은데요?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네. 아까도 보셨듯이 오른쪽 죽은 눈이고요. 여기도 죽은 눈이에요. 아니에요. 이 광이 아래에 광이 있어요. 아, 아래 광이. 예. 근데 이것도 약간 죽은 눈 취급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저 하이라이트가 있으면 죽은 눈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 있으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죽은 눈이고 네. 죽은 눈은 좀 약간 깊이.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너무 끊었나요? 아닙니다. 아까 단관론파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작품을 잘 모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이제 외부, 이거 관상학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 원래는 이게 32강을 하면요. 32강부터 하면은 되게 좀 시간이 좀 모자라다? 아니요. 그 많이 남는 그 시간이 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간이 가는 게 아예 안 느껴졌어요. 벌써 16강이 되어버렸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쵸? 김도훈 님도 그러시죠? 신나서 막 이렇게 막 이 시간을 즐기다 보니까 진짜 어느새 16강이야. 저 원래 월드컵 할 때 32강 하면은 아 좀 분량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전혀 아니에요. 그쵸? 다행이네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붙게 됐습니다. 금빛 모자이크 쿠조 카렌데 타카츠키 야요이. 그 혹시 이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혹시 시청자분들 좀 알려주세요. 왼쪽이랑 오른쪽 분이 왼쪽은 한 5살 되는 것 같고 타카츠키 야요이는 한 8살 된 것 같네.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추정 연령으로 봤습니다. 저 예. 카레는 예. 15세 정도예요. 15세? 저 그림체 보정이 있어요. 저 아마 저 작품의 다른 캐릭터도 다 저런 얼굴일 겁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은 야요이. 예. 저 작품 잘 모르는데 아마 쟤도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아마 15세? 15세 정도. 동갑 매치네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얘는 이제 유니온 잭도 있고 야요이가 14세야? 얼추 맞췄네요. 그렇죠. 부족하다는 그냥 저 작품의 그림체가 저런 거예요. 채팅창에 화났어. 14세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저 추정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이것도 되게 잘 맞추신 거예요. 네. 뭐 어떤 야요이만의 어떤 그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씩씩하죠. 네? 씩씩하죠. 아, 씩씩해. 씩씩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막 이렇게 그 크로아상 머리를 한 캐릭터들은 약간 공주병도 있어요. 근데 쟤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유, 맞을 수도 있는데 왜 단정 지어서요? 왜냐면 쟤. 공주병 있을 수도 있죠. 오늘 처음 보셨는데 뭐. 공주병은 없고. 지멋대로 막 하는 캐릭터네요. 그죠? 그 약간. 막. 그죠? 궁지에 몰리면. 웃우!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내는. 아, 웃우! 예. 그런 캐릭터. 그거는 범죄와 전쟁 아닌가요? 오오오 풍문으로 들었소. 그거랑은 다른 느낌. 약간 귀여운 척 하면서. 오오 그거랑 다른 느낌으로. 오오 웃 웃. 뭐라고요? 아, 이게 좀 힘들어 이게. 제 네. 표현하기가 좀. 아, 그 느낌만 그 어떤 식으로 하는 느낌이지만. 웃 아 이렇게. 곤란할 때? 그쵸. 그러면 야유이 쪽으로 좀 가겠네요 아무래도.
아니요. 매력 만점 아니에요? 쿠조 카렌으로 갈 건데. 왜요? 쿠조 카렌은 어떤 강점이 있길래? 아무튼 쿠조 카렌이 더 좋아요. 그래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림만 보고도 이거 아시는 분이 김도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만화 그리시고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 관찰력이 사실 그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 남달라요.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하는 거죠. 여기 다 정보가 있거든요. 그쵸? 예. 얼굴이나 손이나 동작이나 이런 거에 성격이 고스란히 나오기 때문에 김도님이 맞출 수 있는 거고 이유는 설명해 주시지 않았지만 쿠조카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8강 때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관상학적으로. 예, 관상학적으로. 네. 오케이. 다음에 올라가면 자 다음 16강 두 번째 나카노 아즈사 케이온 네. 호시조라 린 자 네. 대결입니다. 아 이건 뭐 그냥 뭐 카노 아즈사네요. 그죠? 카조 아는 사 아즈사 누를게요. 아니요. 왜요? 호시조라 린이 더 좋아요. 왜요? 나도 저는 카즈노 아니 카즈노래 저 뭐 나카노 아즈사 하고 싶은데요. 이건, 머리 스타일이 네. 호시조라 린이 더 귀여워요. 그래요? 어떤 성격일까요? 호시조라 린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단발이 아픔 있나 또? 아니요. 아픔은 잘 모르겠고. 예. 네. 그래도 아즈사보다는 린이 좀 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아 그냥 아파가지고요. 어디가? 아 이거 혹시 네? 어디 좀 불편하세요? 아 기침이 나와서 네, 참느라. 호시조라 린으로 갈까요? 저 약간 저 퍼포먼스 하면서 지금 저 샷이 네 본인이 하고도 부끄러워하잖아요. 그쵸. 누가 시켰는지 본인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코스프레를 하고 근데 단발이야. 네. 그게 중요해요. 아 그 수줍은 느낌 드는 캐릭터 퍼포먼스라는 캐릭터가 지금 단발이다. 네. 거기에 점수를 주고 싶어요. 수수한 단발. 제보가 들어왔어요. 김도 최애캐 호시조라 린 메모.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처음 보는 캐릭터죠? 최애캐는 아니에요. 오늘 처음 보는 캐릭터죠? 처음 보는 캐릭터. 그쵸. 그럼 그냥 아니라고 하면 그냥 나키노 아즈사 고를게요. 아니요. 호시조라 린을 골라야 돼요. 왜요? 어떻게 뭐 본인의 나카노 아즈사를 고르셔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죠? 지금은? 김도님 전적으로 김도님이 결정권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이게 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드바이스? 네. 어드바이스. 아니요. 아니요. 무조건 호시조라 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호시조라 린. 그쵸.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올라갈 자격이 있습니다. 호시조라 린 올라갑니다. 8강. 자 스테파니 도라 대 키리마시 아로. 스테파니 도라겠죠? 아무래도. 네. 노게임 도라일 거. 아니요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저 키리마시 아로 저분은 직업이 지금 서빙하는 직업을 뭐라 그러죠? 웨이터? 토끼. 토끼요? 토끼 웨이터. 토끼 웨이터. 어쨌든 웨이터라고. 토끼 지금. 서버. 서빙. 저 스테파니 도라 저분은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혹시 아시는 분? 아이돌 같은데요? 옷이 공연복장이요. 공연복장. 마법소녀? 뭐 이런 느낌? 아니 저게 지금 노게임 노라이프라는 작품이에요. 제 추측상 판타지 캐릭인가 보다. 판타지 속의 마법사 그 직업. 포지션을 맡고 있는 아 공주? 영주 딸? 아 공주래 공주. 아 그러네. 또 그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그럼 공주랑 어딘지 알 것 같아요. 튤립 나라 여기 이 가슴에 있는 요거 이 에버랜드? 이거 분이 보니까 튤립이에요. 튤립 나라 아니에요? 맞죠? 튤립 나라 공주 아니에요? 저거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럼 어디에요?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에버랜드 살아요? 아니요? 그러면 키리마샤로로 가고 싶으신 아니요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아 이건 좀 고민이 되나? 공주랑 네. 토끼 웨이터로 갔을 때 네. 공주는 좀 부담이 돼요. 이게 공주는 이게 뭐 정략그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좀 그런 좀 자유의 그런 제약도 생기고 좀 의식할 게 많아지는 거죠. 전 그런 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키리마샤로로 토끼로 갑시다. 세 번째 그 제가 공주면 난 왕자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왕자 아니면 뭐 비슷한 거겠지?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자꾸 연애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캐릭터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애니메이션 연애하고 싶은 캐릭터 여성 월드컵이 아니고요. 애니메이션 최애 여성 월드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연애 대상으로 보세요. 자꾸 집안을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가죠. 네. 지금 일단 왼쪽에는 인체 비율이 좀 이상해요. 네. 그래서 토끼로 갈게요. 아, 토끼로?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샤로네요. 예, 예. 샤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히는 인간족 바지 여왕에 가깝습니다. 무능력. 오! 맞추셨네요. 그 여왕인 건. 자, 16강 네 번째. 카스미 가오카 우타하.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 네. 야스아라 에마. 시로바코. 뭘로, 어떤 게 좀 마음에 드시죠? 일단 야스아라 엠마가 문과인지 이과인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쟤를 LOL 시켜보면 알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시키면 알아요. LOL 야스오 고르면 이과. 안 고르면 문과. 쟤한테 LOL을 시켜보라고요? 그쵸. 엠마한테? 뭘 고를 것 같아요? 야스오 고를 것 같아요? 저 야스오 안 하고 소라카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문과 아니야 그러면? 문과 같아요. 문과. 아, 문과, 문풍당당. 그러면 어떤 캐릭터가 더 마음에 드시는지? 이거는 답이 나왔어요. 이미. 네. 누나 여동생입니다. 누나 타입 여동생 타입. 네. 저는 그럼 누나 타입으로 갈게요. 카스미가오. 좀 뭔가 나를 이렇게 혼내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이거는 따끔하게 지적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어떤 멘토 같은 역할도 해주고. 그럼 좋죠. 약간 동반자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카스미 가오카 우타 올라갑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네카와 치바사 모노가타리에 나오는, 그리고 카시와자키 세나 나는 친구가 적다에 나오는 대결인데, 뭐 이거는 뭐 카시와자키 올라가야겠죠? 그죠? 아니요. 잠시만요. 네. 치바사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 아주머니라고 했잖아요. 그 눈이 뭐 추정상 그렇다는 거 정확한 나이가 필요해 지금. 현재 작품 기준 20살이래. 네. 그렇게 나이를 먹지 않았네 생각보다. 네. 왜 이거 왜 관상이 좀 틀렸네요? 아까는 그러게. 아주머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상대적으로 어린 캐릭터들이면은 그냥 좀 나이 먹은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네. 아예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세 캐릭터들이 쫙 나오면은 이제 20세 캐릭터 하나 나오면은 제가 이제 좀 나이 먹은 느낌 드리게 하려고. 후원 감사합니다. 치바사로. 치바사로? 예. 왜요? 이 발랄한 이 캐릭터 왜요? 문화적인 차이가 좀 심할 것 같아.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아니야? 둘 다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카시와자키 세나. 하네카와 치바사. 누가 봐도 일본인인데요, 둘 다? 혼혈이요. 채팅창에 올라왔어요. 오른쪽은 부자라니까! 부자라는 정보가 있어요. 부자요? 오른쪽은, 어이! 그 오른쪽은 부자라고.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예요? 대저택을 가지고 있어. 이사장 딸이야. 아. 어이! 학교 이사장 딸이라고. 아방궁 보유주. 김도님, 완숙미 이런 거 좋아함.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고. 그래도 치바사. 아, 치바사. 네, 그래도 치바사. 근데 20살인데 뭐 완숙미야. 그래도 치바사. 뭐 20살인데 무슨. 자, 다음입니다. 16강. 자, 키노시타 링고 농림 대 다크니스 이 멋진 세계 축복. 다크니스 멋진 세계 축복이겠다. 이거 할게요. 갈게요. 잠시만요. 예. 이 멋진 세계가 어떤 세계죠? 이 멋진 복지도 뭐, 있고 뭐 드래곤 날아다니고 막 고블린 쳐들어오고 그런 세계인가요? 혹시 이 세계예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신이 나오니까. 그리고 뭐 힐러도 아까 있었거든요. 저분 근데. 직업이 어떻게 되죠? 다크니스니까 전사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전사요? 네. 안 돼요. 왜요? 실비 보험 못 들어요. 왜요? 저런 사람들은 보험 안 들어줘. 아,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보험 안 들어줘요. 아, 그래서 키노시타 링고다. 일단 실비도 안 되고 네. 다른 보험도 싹 다 안 돼요. 그냥 다 탈락이에요. 아... 저런 사람들은. 그래도 보험 되는 쪽으로. 근데 김도님이 돈이 많으시니까 괜찮잖아요. 보험이 안 들어가셔도. 부자예요? 그게 장애가. 아, 부자야? 그게 둘 관계에 장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보험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것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농림으로 가고 싶다. 잠시만요. 생각 좀 해봐. 생각하신 중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마조 탱커입니다. 일부러 맞으러 가요. 아. 맞으러 맞는 거에서 쾌감을 느끼는 맞으러 마조 탱커래요. 마조 탱커, 이게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신들은 어떤 그 RPG 같은 데 나오는 그 용사 파티인데, 네. 하나씩 나사가 빠진 네. 캐릭터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힐러인데 힐을 뭐, 안 하고 다른 재주가 있는 뭐, 잉여신이라든지, 다크니스 같이 뭐, 그 맞는 거 좋아하는 탱커라든지. 직업병이 걸린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좀 그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하는 뭐 어떤 그 뭐, 그 웃긴 그, 근데 재밌는 뭐 상황, 뭐 이런 거.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거든요. 내가 막상 가까워졌을 때 저 사람이랑 그게 과연 지금 보는 것처럼 재밌고 뭐 그렇게 평화로울 수도 있을까? 실제로 만나보기 전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이거 고민이 좀 되는데 네. 저 전화 대신 받아줄래요. 아 왼쪽? 네 전화 대신 받아줄게. 아 맞다 전화 그 캐릭터라고 네. 하셨죠? 네. 아무튼 김도님의 선택은 키노시타 링고였습니다. 키노시타 링고 8강으로 올라갑니다. 아, 왜 제가 보험 얘기를 했냐면 네. 좀 딴 얘기인데 네. 제가 이번에 이제 보험 심사를 한번 떨어질 뻔했거든요. 네. 왜 떨어질 뻔했냐면 스트리머 뭐 하는 거냐. 직업 쌀 때 아무리 그거에도 보험 가입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설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긴 됐는데. 심지어 작년 그쵸. 종합소득세나 재작년 그거 막 제출해도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유튜버라 그래도 몰라 이 사람들이 네. 그거 잘 이해를 못 하더라. 설명을 되게 열심히 했어 그거 하려고. 어쨌든 그런 게 생각이 난 거군요. 마조 탱커를 보면서 저 사람 보험 안 된다. 그 용이나 고블린한테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데 네. 애초에 보험사도 없을 거야 저긴. 자 그 김도님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기의 그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떠오르는 그렇게 이제 몰입을 잘하시는 관상가 김도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어느덧 16강 7번째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모치즈키 모미즈랑 쿠로사와 룸인데 이거 뉴게임 이거 할게요. 그냥? 저 모미즈의 네. 다른 사진을 보고 싶어요. 이 사진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요? 검색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모치즈키 모미지 어떤 이미 찾으시는 이미지가 있나? 이런 거 모미지로 갑시다. 왜요? 아 모미지로 가야 돼요. 일단 모미지 고르고 생각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모미지 자 타카라다 리카 대 센조 가하라 히타기 그 쓰쓰쓰쓰 그리드만이라는 제목이 아 그리드만이라고 읽어요? 일본 만화는 그렇죠. 아 전 그리드맨이라고 읽었었는데 아까 아시는 거구나. 근데 저 제목의 거. 특성상 네. 액션 만화인가요? 네. 저게 뭐 순정 만화는 아닐 것 같은데 저 맨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 그렇죠. 순정 만화는 아닐 것 같다고요? 그럼 뭐지? 이게 액션 만화 뭐 그런 만화면은 네. 쟤도 보험이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나요? 싸우는 파이터? 그쵸, 그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아, 이제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 네. 아시는 분 같아요. 제목 보고 유추한 거예요, 그냥. 다른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저 리카도? 아, 리카도? 네, 리카도 한번 검색해볼게요. 어떤 사진을 같이 좀 공유하면 좋을까요? 그거 알아요? 네. 찜창맨님 지금 되게 덕후 같아요. 아, 저. 예. 네. 아, 근데 제가 계속 이거, 그림 같은 걸 보니까, 아, 매력적이에요, 확실히. 그림체도 그렇고, 네. 그럼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히타기도 볼 수 있을까요? 얘는 뭐, 치마에서 막 학용품이 떨어지는? 아, 이런 캐릭터군요. 도라에몽인가? 왜 나와요, 이게? 이거를 한번 저장해서. 예, 네. 요거를. 네, 아, 이걸 찾고 싶었던 거죠? 아니, 뭐. 이 학용품이 떨어지는 게. 아니, 뭐. 도벽이 있구나. 아니, 모른다니까, 얘를. 아, 도벽이 있어. 뻔뻔하게 막 훔치는 애인가 봐. 그죠? 그쵸.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도벽이라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저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 도둑이다. 아, 저런 도구를 많이. 대도. 대화도.
그러게 왜 저기서 저렇게 이걸 만들어낸다고요? 학용품을? 아, 도라에몽 맞아요? 없었어요 그런 채팅. 뭘 아 도라에몽 맞아요. 아무 채팅도 안 올라왔는데. 만든다는데? 뭘 만든다고 할 사람도 없어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막 그런 거 있잖아. 여체화. 어? 예. 캐릭터 막 미소녀로 만들기. 일본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거든. 도랑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도라에몽 그건 줄 알았어. 여체화. 알겠습니다. 요 그리고 아까 리카는 이런 느낌. 자 그러면은 어떤 캐릭터로 우승 후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둘 다 강적하고 강자랑 만나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보급 측면에서는 히타기 쪽이 좀 더 아 학용품 같은 걸 가져오니까 바로 수급이 되니까 범죄라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뭐 오히려 좀 멀리 해야 되는 의심을 해야 되나요? 그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그 물건에 출처를 묻는 건 의심하는 애인, 행위가 되고 애인이 아니에요. 김두님은 애인이 아니에요. 히타기 씨의 애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도벽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도벽이 거예요,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면 어떻게 괜히 그거 물어봐서 괜히 상처 입혀. 아 도벽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모르겠네. 도벽 아닌데 물어봤다가 그거 상처 입으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센조 가하라 히타기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아 왜요? 히타기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아 히타기로 갑시다. 네. 아니었나? 제 잘못했나? 고민을 좀 더 해보려고 했는데. 아 히타기. 아닌데 이미 아까 고르셔가지고. 네. 자 8강입니다 이제 8강까지 왔어요. 8강까지 왔다는 것은 매치가 4개고 2개고 1개고 7개 남았다는 건데 점점 이제 고르기 힘들어질 겁니다. 우타하 대 링고. 자 이제 보면은 제목이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인데 왜 시원찮죠? 좀 빈틈이 있는 캐릭터인가? 그 평소에 좀 꼼꼼하지 못하고 막 덜렁대는 성격? 덜렁이에요? 덜렁이? 아 얘가 주인공이 아닌가 보지? 그게 그 학생인가? 제목의 대상이 얘가 아니래. 그리고 링고는? 링고는 사기 잘 당할 것 같은 캐릭터였죠? 아까?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기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사실 요즘은 사기 칠려면 다 칠 수 있어요. 왜냐면 그치. 이 사기 치는 사람들은 밥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번을 1000번을 걸어서 한 번만 걸려도 걔네들은 챙겨가는 사업이거든. 그쵸. 사기꾼 새끼들. 네. 사기꾼 새끼들이 너무 싫어서 링고로? 아니요. 링고의 사진을 좀 보고 싶어요. 아. 이제 한 16강 말부터는 사진을, 다른 사진을 계속 예, 더 보고 싶어 하시네요. 특히나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경우는 매 장면마다 얼굴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농림, 되게 인기 있는 말인가 봐요. 설마 저 농림의 농자가 농촌할 때 농자인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작업복을 입고 있어서. 그러면 저 작품의 배경이 농촌인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농림. 그럼 저게 농촌. 농촌에 사는 사람인가요, 저 사람이 그럼? 그런 것 같아요. 농촌 소녀. 농심은 좀 그렇잖아요. 농림이 낫죠. 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카스미 가오카 우타하. 근데 저는 그래도 나이가 있는 쪽으로. 왜냐면 저도 이제 나이도 나이고. 아 나이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맨날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확정적으로 말하시고 그렇지 않을까요? 우타하 쪽이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비슷하다고? 근데 애니메이션 세계에서는 모르는 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타하 사진을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사진이 보고 싶은 것 같으신 것 같기도 하고 우타하? 이건가? 아, 좀 다르네 캐릭터가. 그러게요. 무슨 막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막 플레이보이에 나오는 그 바니걸? 바니걸 복장하는 것도 있네요. 아무튼 이런데 뭐 어떻게 이제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어렵죠? 어려우셔도 그 눈 딱 감고 고르셔야 돼요.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실래요? 후원 감사합니다. 얘 골라야 되는 상황. 아, 골라야 되는 상황을 한번 제가 즉석에서 만들어 볼게요. 네. 자, 길 가다가 버스에 탔어요. 네, 버스에 탔어요. 근데 갑자기 서서 그 창밖을 보고 있는데 저기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버스 뒷좌석에서. 네. 그 버스 뒷좌석에 두 명씩 앉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우타하랑 링고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처음 본 거 같아요, 둘이. 처음 봤는데? 네. 근데 막 자리 때문에 막 싸운 거 같아요. 지금 막 어떤 신경, 아니 그 막 그 뭐 뭐 건드렸겠죠? 근데 왜 싸우는지는 몰라요. 갑자기 소리가 들려서 본 거라. 예. 예. 네. 근데 뜯어 말릴 때 어느 쪽 얼굴을 보면서 뜯어 말리고 싶은지. 우타하 쪽을 보고. 아. 뜯어 그게 이제 본능인 거야. 더 마음에 드는 거야. 아니요. 좀 더. 오히려 달라요. 왜요? 부끄러워서 못 보는 거야? 전 링고가 더 좋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오히려 우타하 쪽을 본 거예요. 막 속마음을 숨기려고? 그것도 그렇고. 네. 말리고 나서 나중에 봐도 충분해. 네. 아, 그러니까 화났을 때 그녀를 보기보다는 그쵸 그쵸 평소에 온순했던 네. 그녀를 보고 싶어서. 아, 알겠습니다. 키노시타 링고는 4강 준결승으로 올라갑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 학용품 가지고 다니는 히타기 대 호시조라린. 이거 뭐 이거 학용품 히타리 갈게요. 아, 히타기 갈게요. 저 호시조라린 네.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아, 동영상을 알겠습니다. 예, 유튜브로. 자, 한번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빨리 이게 너무 이게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소리를 끄고 그냥 댄스만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아, 댄스. 아, 러브라이브이기 때문에. 네, 러브라이브 게임으로. 그러면 한 예. 5초 정도면 예, 되겠죠? 5초 정도, 5초 정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싫어하실 이게 좀 민감한 문제라서. 예. 뭐죠 이름이? 혹시 조라린으로 검색하시면 아마 아 혹시 조라린 예. 지금 제가 검색하느라 그 월드컵 그게 다 닫혀 있는데도 솔로... 이름을 기억하시거든요. 네. 솔로곡으로 검색해 보세요. 아 혹시 조라린 솔로곡. 솔로곡 이 뒤에 있는 기록이죠? 이 친구 아니에요? 아 콩콩 댄스도 하고 이 친구인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 친구인가? 아,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히타기? 히타기로? 저 히타기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어떻게 들으셨죠?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왜 나오는지, 물건들이. 관상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암살자야. 아, 암살자구나. 학용품으로 죽이는 건가? 네. 학용품은 이제 무기로 안 걸리니까. 아, 암살자구나. 무서운 사람이었네. 그쵸? 그러면 호시조라 린으로 가야겠네요? 저 호시조라 린으로 갑시다. 그럼 이것만 말씀해주세요. 히타기가 예. 암살자가 아니었어도 린일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제 생각이? 암살자든 뭐든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중요해요. 암살자기 때문에 린이다? 근데 암살자인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좋아요. 히타기한테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왜요? 왜 들어요? 암살자는 뭐 그게 해서 위험하니까 위험을 항상 마주치고 사는 사람이니까. 호시조라린으로 갈게. 알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네. 자, 8강 세 번째 찌바사. 어, 찌바사 엄청 잘 올라오네요. 찌바사 대 카렌. 찌바사 카렌. 찌바사 카렌. 찌바사로 갈게요. 어? 찌바사? 네. 왜죠? 카렌. 찌바사도 거의 그냥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철밥통이에요. 제가 봤을 때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니요, 말이 돼요. 뭐 있는 것 같아요. 뭐 설정이 뭐 어떤 설정이죠? 말이 돼요. 찌바사 어떤 설정이에요? 내가 빡쳐도 네. 되게 잘 시켜줄 수 있는 힐링이 되는 약간 그런 캐릭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찌바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찌지키 모미지 대 키리마샤로. 아, 둘도 은근히 잘 올라갔어요. 모미지요. 왜요? 일단 모미지입니다. 예, 모미지예요. 일단 샤로 쟤는 저 토끼는 예. 너무 어려요, 얘가. 모미지도 딱히 그 아니, 모미지는 괜찮습니다. 모찌지키 모미지 마지막 준결승 막차 탑니다. 자꾸 왜 연애를 하냐는 그 뭐 지적이 있는데 전 포기했어요. 이제 그냥
제가 한 네 번, 세 번 말씀드려도 들을 생각이 없으시면은 그냥. 아니 근데 한 명을 이것도 골라야, 나쁘지 않다. 한 명을 골라야 된다면 그 정도의 가정은 있어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렇게 하죠. 최애캐.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고를 수 있지 않아. 애캐라는 게 애가 사랑했잖니까. 그렇죠.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죠? 진짜 말 그대로 최애캐네요. 최고 사랑하는 캐릭터. 뭐 작품은 잘 모르지만 그냥 이제 봤을 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캐릭터.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캐릭터. 자, 모미지된 링고인데, 이게 두 명 다 철밥통이었어요. 계속 올라왔어요. 네. 좀 힘든 싸움 될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울 것 같고. 자, 모미지 연령 네. 20세, 링고 14cm, 15cm 아마 그쯤 될 겁니다. 네. 근데 뭐 그걸 떠나서 네. 모미지가 좀 더 제 타입이에요. 아, 모미지가? 네, 모미지 쪽.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평소에 좋아하는 캐릭터인가요? 아니, 몰라요, 작품. 아까 막 뭐 구글에서 검색을 구글, 할 때도 구글 검색 한참이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지 한번 궁금한데 볼까요?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우리 모미지가 너무 보고 싶다 얼른 이 팀에 감상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모미지가 직업이 어떻게 되죠? 모미지는 전문직인가요? 모르겠네요. 모미지 이과예요? 캐릭터 디자이너래요. 게임 회사 개발자요? 개발자라서 좀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나요? 농촌 농업 IT 사내연애? 뭐 그런 건가? 왼쪽이 IT 사내 사내연애네. 같은 회사만 아니네. 비밀연애 같은 회사 맞죠? 비밀연애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입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3년간 잘 다녔어요. 그 게임도 한 3, 4개 됐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신입이 아니고 경력직으로 또 왔어요. 한 명이. 부족했는데. 경력직으로. 천군만마와 같은 상황. 개발자. 걔가 모미지요? 걔가 모미지. 그러면 사귈 거냐고요? 그러면서 사소한 얘기로 같이 친밀해지고 식사도 하다가 갑자기 속상한 얘기를 털어놓다가 그러다가 용기를 낸 김도 급기야 고백 술김에 고백하고야 만다. 술김에? 이러면서 아유 멍청이 될 턱이 있냐 했는데 돌아온 모미지의 대답은 좋아요. 저도 좋아요. 아니 술김에는 좋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술김에서 아 이게 되겠냐 자책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 괜찮아요? 저도 좋았어요. 저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밀 사내 연애를 시작하고만 안 돼요. 그래도 사내 연애 안 돼요. 도미지 커플. 저는 그거 좌시할 수 없습니다. 키노시타 링고로 갈게요. 이건 안 된다. 알겠습니다. 키노시타 링고 결승 올라갑니다. 야 수많은 러브라이브가 아니고 아이돌 마스터인데 그죠? 그렇죠. 아이돌 마스터 수많은 캐릭터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라온 거는 오히려 러브라이브 캐릭터네요. 경쟁사 작품인데 삼국지로 치면은 한현 밑에 황충 같은 느낌이랄까? 상대방 적팀에 있지만 탐나는 아이돌. 그런 느낌일까요? 비록 그 적진이지만. 아 제가 삼국지를 잘 몰라서. 아니면 위연 같은 느낌. 탐나는 인재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양봉 밑에 서황 이런 느낌. 어쨌든 둘 다 일본인이죠. 그죠, 니혼진이죠. 일본인. 쯔바사 대 린이니까. 이건 진짜 고민되나 봐요. 치바사. 치바사로 가실 거예요? 직업을. 아, 직업을 알고 싶다. 직업 속에서요, 뭐야. 진짜 듀오 같아요. 직업이 어떻게 되냐고. 나이랑 직업을 굉장히 따지세요. 학생이. 반장. 리더십이 있는 학생. 약간 선생님 느낌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반장이래잖아요. 일단 리더십 있고 리드를 할 수 있는 나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성격. 네 그런 성격.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치바사 결승에 올라가면서 링고랑 붙게 됩니다. 이거 치열해요. 자 대망의 애니메이션 최애캐 여성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키노시타 링고 농림 소속입니다. 농림 소속의 키노시타 링고 대 모노가타리 소속의 하네카와 치바사. 뭐 결승이니까 네. 이제 뭐 같이 뭐 영상 아까처럼 잠깐 보면서 판단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다각적으로 그 평가를 하시려는 아무래도 이제 이 사진 하나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힘든 섣불리 판단하게 될 수 있으니까 결승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키노시타 링고 한 에피소드 한 5 정도가 가장 이쁘거든요. 그림도 적응됐고 농촌 맞네. 그러니까 뭐 농촌에서 뭘 맞네. 아 여기 있네요. 이런 캐릭터죠. 이 링고 오른쪽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과묵한 스타일인가? 영상 찾다가 이미 시청한 동영상 뜨면 웃길 듯. 혹시 김도님 계정으로 로그인이 좀 가능할까요? 유튜브. 아니 곤란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들어가지. 예? 들어가지. 아 근데, 들어가요? 근데 제 계정은 그 로그 안 남게 막아놔서. 아 아니 그럼 뭐 네. 의미가 없으니까. 예. 자 막 이렇게 막 링고 지금 무슨 어떤 상황인지 몰라? 사투리 쓰네. 사투리 쓴다고요? 어떤 상황이고 여기 사투리 아닌가요? 어떤 상황인지 이 다음에 아 어떤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농촌이니까. 아. 그러니까 얘는 뭐 학교에서 그 농업 학습을 받나 봐요. 링고였고요. 잘 봤습니다. 그리고 링고의 네. 매력을 좀 많이 느끼셨죠? 풋풋한 농촌 네. 약간 식덕 느낌 그런 스킨을. 식덕 느낌. 왜요? 아는 장르인가 봐요? 잠깐만. 아니. 채팅창, 네? 채팅창 보고 지금. 채팅창? 네. 자, 뭐 이런 건데. 뭐 배틀물 같아요? 치바사가 얘인가요? 모르겠어요. 뭐 머리가 허해가지고 막 호랑이 힘이 막 솟아나는데? 뭐지? 이게 치바사인가 봐요. 아 얘인가? 얘가 아까 변신을 했나 보다. 무슨 능력을 썼나 보다. 이를 치바사의 또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네, 무슨 뭐 그 초능력을 가지고 있나 보죠? 후원 감사합니다. 뭐 아무튼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아니네. 이건 고교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상관없잖아요.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고교생 아니에요? 다른 작품 본 거야? 보세요. 같은 어쨌든 저 치바사라는 캐릭터가 네. 그 뭐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뭐 사람이 아닌가요? 어떻게 뭐 어떻게 돼?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네. 귀신을 씌웠다고? 아 없었어요 그런 거. 그런 채팅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뭐요 무슨 그 뭐야 추적자도 아니고 그 내가 봤다니까? 곡성 보셨어요? 안 봤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그게 왜 나와요? 무엇이 중요한데가 왜 나오죠? 아는지 모르는지 뭐가 중요하냐? 캐릭터가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거에서 무엇이 중요한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치바사 어떤 캐릭터죠? 아 몰라요. 모르는데 예. 채팅이 올라왔어 지금. 몸에 고양이 요괴를 키운대요. 그래서 아까 그 고양이 요괴가 이렇게 티에 나온 거지 그 호랑이가 아니라. 응? 그런 설명이 없었는데. 아니 방금 채팅창에서 내가 봤어. 아 올라왔어요? 내가 봤어. 아. 몸에 고양이 요괴가 들어가서 아까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반장이었죠? 네. 3학년 반장.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고양이 요괴가 그 뭐 났는지 뭐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나루토 초반에 나루토 그 구미 그것처럼 상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 그 반면 네. 저 농촌 링고는 네, 저 농업을 이제 업으로 삼겠죠. 좀 어수룩하긴 하지만 네. 농업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농업이 되게 괜찮을 수 있어요. 결국 그 근본은 농업이거든요. 밥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뭐 농자지 대본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막말로 이제 뭐 디스토피아가 찾아오거나 네. 뭐 북두의 권처럼 이제 힘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아니면 뭐 그럼
전쟁이 난다, 뭐. 그러면은, 이 농업코인을 타는 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진짜. 농업코인을 탄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아, 잠깐만. 이거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 지금 결승이잖아. 결승이면. 자. 여기는 어느 시골. 네. 작년 김도는, 인터넷 방송 생활, 방송인으로서의 삶에, 피로감을 느껴서, 잠깐 시골로 내려왔다. 마을버스를 타고, 한 시간에 한 번 오는 마을버스를 타고, 예약했던 에어비앤비 숙소로 향하고 있다. 왜 에어비앤비죠? 그냥 한 달간 살려고요. PPL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걸로 이제 가요. 버스 타고 가요. 오케이. 그리고 도착한 시골. 끼익 하고 내렸는데, 어떤 미친 여자가 등장한 거예요. 미친 여자? 예. 뭔가 여우에게 홀린 것 같은. 시바사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어디론가 달려가요. 달려가. 그래서, 이거 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김도는, 네. 막 쫓아가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그때 가자. 마침 감자 농사를 짓고 있던 링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꺄! 텃밭에서. 네. 감자 농사 짓다. 꺄! 소리가 들려. 들렸어. 딱 보니까 쫓아가는 순간 어떤 상황을 보였냐. 링고는 쓰러져 있고 그 치바사도 아까 그 여우한테 홀린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어요. 둘 명이? 네. 뭔가 한번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화기도 없고. 네. 누구를 업어서 그 병원으로? 네. 의료원으로 데려갈 것인지. 둘 다 데려가기엔 너무 필요한 상태예요 지금. 필요해도 둘 다 못 데려가요? 좀 둘 다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김도님이 죽어요. 탈진해서 그런 설정. 아 그런 상황 그런 설정이에요. 네. 두 명도 억지로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죽는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을 고른다. 한 명을 골라요. 텃밭에 두 명이 쓰러져 있는데 없고. 링고로 하겠습니다. 링고로 가겠습니까? 왜죠? 링고로 가야 하고 싶은 이유는? 일단 농사를 잘 짓 것 같아. 농사를 잘 짓고? 저한테 잔소리 많이 안 할 것 같아. 잔소리만 안 할 것 같고? 그 이뻐요. 이쁘고 유사연애하고? 그렇지. 연애 감정을 가졌고? 그치. 사랑에 빠져버렸고? 네.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키노시타 링고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보내주세요. 사랑해. 박수! 일동 박수! 축하드립니다. 키노시타 링고님도 사실 만인의 연인이겠지만 어떻게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험난할 거예요 아마 길이. 알겠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최애 여성 월드컵 우승은 키노시타 링고가 되겠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도님 모셔보았는데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김도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소감 한 말씀. 너무 재미있었고요. 심터뷰 나오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여자친구한테도 한마디 하시죠. 아니 뭐 링고야 뭐 농사 잘 짓고 다음에 보자. 그리고 침튜브 네. 예,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저희 김도랜드도 예, 혹시 보시고 뭐 재밌다 싶으면 구독 한번 김도랜드 예. 홍보 한번 해주세요. 저희 김도랜드 이번에 개편하고 있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재밌는 영상이 많습니다. 좀 약간 짧은 영상 위주로 편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링고도 김도랜드 구독자라고 여러분들도 김도랜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침터뷰 김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